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샤를 하나 써도 다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여기 박아놨는데 완전 평이죠, 수평이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마감 붙였을 때 마감 품질이 달라진다고. 피스트까지 다 방수가 된 거네. 그리고 여기 기초에도 지금 보시면 우레탄 덮은 겁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래야 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뭐 평당 얼마에 똑같이 지어도 이렇게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달그닥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자주 출연을 하셨었죠. 그 LEB로 조금 유명해지셨는데 농막을 짓다가 창고를 짓다가 이제는 결국 주택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LEB 주택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좀 저렴하게 또 지을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질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홍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EB 주택이 정확히 뭐고 각관으로 했을 때보다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넬을 붙일 수 있는 그 골조가 뭐 목조에는 판넬을 안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H빔이나 각관이나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다른 데다 쓰라면 쓸 텐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H빔은 일반 철골조고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잖아요. 2층, 3층 막 10층도 올리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소규모 주택에서는 단층이나 2층밖에 안 쓰는 거고. 근데 각관은 이제 단층 위주로 짓는 거고. 각관이랑 똑같은 게 LE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같은 경량 철골인데 가장 큰 차이는 용접이랑 볼팅이고요. 각관은 다 용접해야 되는 거고 이 LEB는 다 볼팅하는 거고. 저한테 한 시간만 배우시면 저랑 똑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LEB는 왜냐면 기계가 일하는 거니까. 규격화돼 있고. 네, 그냥 가서 조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그랑님이 네. 하셔도 되고 한 뭐 10개밖에 못 하시겠지만 네, 어차피 그 퀄리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좀 구조적인 면이나 지진 이런 면에서는 볼팅이 훨씬 안전한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긴 H빔도 다 볼팅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배울 때 공부할 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각관도 튼튼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용접사가 기술이 다 상향 평준화돼 있지만 오늘 우리 집 용접하는데 어제 술 먹으신 분이 오시면 그 집은 그날 용접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편차가 심하다. 그런 거에 비해서 LEB는 누가 해도 거의 다 똑같다. 저는 LEB를 선택했고 인원 속도도 더 편하고요. 그렇죠. 아무나 불러다가 일 시키면 됩니다. 제가 감독만 하면 되고. 각관은 달라요. 잘못 자르면 버려야 되고. 그렇죠. 네. 다른 현장에 자를 것도 없고요. LEB 안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저희 집 짓다가 남은 각관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도 훨씬 빠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뭐 30평 기준으로 골조는 하루면 네. 올라가고. 하루요? 지금 보시는 거 이틀 전에 다 올라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택이다 보니까 상가나 창고는 하루면 다 올라가요. 딱히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인테리어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높이나 창문의 크기나 다 신경 써야 돼서 그냥 잔일까지 다 하면은 이틀 보시면 돼요. 와. 더 이상은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껴지는 인건비만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LEB 자재가 조금 비싸더라도 공기가 짧고 그렇죠. 네. 시간은 유한한 거를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저기 겨울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윈터 이즈 커밍이 되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각관은 좀 이거에 비해서 저는 시간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지 않나. LEB로는 2층이 건축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왜 그런지.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되게 하려면 네. H빔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냥 그걸 내고 나는 정말 각관이나 LEB가 너무 좋아서 2층을 이걸로 꼭 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빔이 더 싸니까요. 구조적인 것 때문에 더 보강을 하다 보면 맞아요. 오히려 그런 공수나 돈이 더 들어가는구나. H빔이 3m의 기둥 하나 박을 거 네. LEB는 막 2층 올리려면 1m에 하나씩 때려 박아야 되고 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럼 해야 될 이유가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자꾸 우겨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목숨을 담보로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홍 선생님한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려면 네. 어떤 절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상담을 시작은 안 하고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말을 100명이면 100번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쵸. 세미나 오셔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 받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드려요. 항상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얼마 들어요? 궁금한 게. 네. 세미나 오시면 알려드려요. 결국은 네. 이거지. 그렇죠. 기초, 골조, 판넬, 얼마. 우리 집 가가지고, 난 높이가 얼마고, 본인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더 정말 저랑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돈 내시고 네, 현장 답사 그리고 견적서 요청하시면 제가 돈 받고 다 견적도 내드리고 현장도 가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어... 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네, 지을까? 이런 그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열애업이죠. 네, 그건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진짜 지을 분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걸 판단한 건 애석하게도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료로 비용을 내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만큼 니즈가 강하신 분들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기초, 골조, 뭐 지붕 뭐 이렇게까지만 진행이 되는 건데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까지도 전 공정이 다 진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냥 기초만 해드릴 수 있어요. 골조만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판넬하고 창호는 무조건 같이 해줘요. 아, 판넬하고 창호는 같이 하고? 네. 왜냐면 제가 판넬을 아무리 잘 붙여봐야 창호 시공하면서 다 박살을 내버리면 제가 욕먹거든요. 네, 그러고 싶진 않아서 두 개는 꼭 같이 가야 돼요. 시공 지역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이미 고성까지 했기 때문에 제주도 가능하세요? 제주도 다음 달에 하나 들어가요. 어머나 어머 전국구네. 멀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쨌든 전국 다 가능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돈을 잘 받아요. 멀면 먼 것만큼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용을 그거는, 지불하면? 네, 저한테 만 원 주시면 전 만 원 써드리는 사람이지. 오케이. 그리고 출장비 이런 거는 다 별도로 제가 다 산정이 돼 있어요. 오케이. 100km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원래는 이거는 이제 설명회 가서 들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30평이잖아요. 지금 여기 짓고 네. 있는 것도 30평 기준 얼마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냥 제일 싸요. 제일 싸요? 제일 싼데 목조나 철컨보다 네. 더 멋지게 지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이제 일부러 지금 홍 선생님 계신 현장까지 와서 촬영하고 있지만 일단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검증된 사람이고 네. 또 이제 10만 유튜버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망가면 이제 추노회사 잡아올 테니까 건축주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랑 집 지으면 되게 편하실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엄청 괴롭힙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돈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 지금 테이프 붙여놨죠. 네. 이거 몇 푼 안 해요. 네네. 이런 거 아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구나. 있어요. 이거 다 발라봐야 3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집 뒤집어서 바다에 띄우면 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방수나 그 방음 반열에 신경 쓰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자기닭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 아니면 또 주택을 건축하시거나 창고를 건축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A프레임 하우스, 네. 농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을 별로 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집 짓다 욕먹을 것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LEB 만나고 이건 욕 안 먹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성비도 되게 잘 나오고 심지어 올해 저희 시골에도 집 지어요. 집 지었고 제가 제 집 지으면 뭐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주택을 안 하는 이유는 창고가 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는 건데 뭐 주택이 LEB가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집을 좀 돈 안 드리고 짓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못 말씀드린 건 저희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그쵸. 노출이 되면 안 오시고 그러면 제가 또 일이 힘들어지는 그런 건데 예, 세미나 오세요. 오시면은 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30명이 모여서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야 얼마야 막 이러고 하는 거라서 오시면 되고 저는 집을 가성비 있게 지었으면 좋겠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조랑 뭐 철콘, 경량철골 각관 뭐 이 정도가 이제 전원주택 짓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저렴한데 좋아요. 성능은 제가 볼 때 압도한다고 저는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견해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맞아요. 네, 판넬은 별로다 이런 거라서. 요 주택을 다 지으면 네. 구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지경 홍 선생님 채널 가서 구독 눌러 놓으시고 요 오픈하실 때 한번 참석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미나 할 때 참석하시면 진짜 다 공개해 줘요. 맞아요. 네, 내가 얼마 먹고 네. 얼마에 지어주고 네. 뭐 어떤 건 어떤 비용이고 뭐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다 오픈해줘. 보험은 너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니까 꼭 저희도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꼭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든 이게 정답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걸 좀 경험해 보세요. 홍 선생님 그쪽에도 가보시고 여러분들 뭐 목조 주택 가보시고 다른 데도 가보시고 일반 각관 하는 데도 가보시고 그리고 또
홍선생님이 건축학교를 또 운영을 하세요. 맞아요. 그 경량철골 운영하니까 그런데도 가서 한번 자기가 직영으로 지으실 분들은 건축학교 직접 한번 그 확인해서 참석해서 집도 그쪽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내 집을 지으면 훨씬 나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차원으로 저희가 오늘 홍 선생님 현장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경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이랑 많은 과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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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샤를 하나 써도 다르게 쓴다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박아놨는데 완전 평이죠. 수평이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마감 붙였을 때 마감 품질이 달라진다고. 피스트까지 다 방수가 된 거네. 그리고 여기 기초에도 지금 보시면 우레탄 덮은 겁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래야 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뭐 평당 얼마에 똑같이 지어도 이렇게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정말 집을 제대로 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만 잘 하면 이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너무너무 가성비 있고 좋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자재보다 따뜻해요. 응. 그리고 하자 생길 발생률도 매우 매우 적고. 여러분들이 진짜 경량철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창고 짓는 사람들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집을 집답게 지으면 정말로 가성비 있고 좋은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잘 가십시오.